안녕하십니까. 저는 전주대학교 탄소나노신소제공학과에 있는 강홍석입니다. 요즘에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정확한 그런 계산 방법을 써서 어떤 새로운 물질을 이론적으로 디자인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다른 분들도요. 그래서 저도 그런 연구의 한 일환으로서 그 우리가 게르마늄이라고 옛날에 반도체 쓰는 그런 물질하고 또 인,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1대2로 결합하는 그러한 물질을 이론적으로 새로 디자인하였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엄밀한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잘 아시겠지만 지난 여름 무지하게 더웠잖아요. 고생한 만큼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 느꼈지 않습니까? 그전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나무 일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요. 우리가 영국에서 일어나는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인간이 석탄이라 석유라든지 이런 탄소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를 해서 그 결과가 지금 결국 지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산화탄소가 많이 지금 대기 중에 많이 있기 때문이거든요. 그것들이 우리 사실 말이죠.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죠. 그 이산화탄소를 포획을 해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석유 에너지도 고갈되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석유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으로서 의미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